네, 오늘의 주요 단신과 사건, 사고 등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창원시 북면의 한 폐전자제품 재활용 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조업하던 일본 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포됐습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오늘 오전 부산 태종대 남쪽 약 18마일 해상에서 이지를 침범한 6.6톤급 일본 어선을 나포해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오늘 부산을 방문해 지역 공동체 우수 사례 발표 대회를 참관한 자리에서 마을 기업이 주민 자립의 최소 기반이라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쪽방촌 마을 기업과 감촌 문화마을도 찾아 마을 기업의 실태를 청취했습니다. 부산 민락동 미월드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초특급 호텔 건립이 추진됩니다. 사업 시행사 측은 세계적인 프리미엄급 호텔 브랜드인 랭엠 호텔이 국내 최대인 950실 규모의 쌍둥이 건물 형태 호텔 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